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래기 나물 무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래기 나물 무침에는 저는 오늘 무를 조금 사용해서요 무칠 겁니다. 시래기 여기 한 150g 정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깍지었을 때 이 정도 분량입니다. 무도 150g인데 감자 작은 간 두 개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파나 이런 쪽파 있으시면 약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늘 다진 것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시래기는 나물은요 푹 삶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래기 나물 삶는 과정은 영상 따로 있으니까 한번 영상 뒤편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래기는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미 시래기가 나물이요 좀 부드럽게 삶아줘야 돼요. 이렇게 먹을 때 먹기 좋게요. 그리고 무는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쪽파도 조금 다져줄게요. 대파 있으시면 대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요 주 간은 된장이에요. 한 스푼만 넣으면 솔직히 좀 싱거워요. 그러니까 주로 된장으로만 간하시려면 한 스푼 넣고 소금 조금 추가하시고요. 그런데 된장 많이 들어가는 거 싫으면 된장 반 소금 반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다진 마늘 약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통깨 넣어주시고 바로 참기름 넣어주겠습니다. 한 반 스푼 넣고요. 이제 무쳐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된장으로만 이렇게 무치셔도 돼요. 요게 무가요 안 맵고 맛있을 때는 요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무가 매운 여름철에 하실 것 같으면은 이거 말고요 다른 버전 있거든요. 새콤달콤하게 하는 그 양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그 양념.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된장으로만 무쳤고요. 된장이 모든 양념을 다 해주기 때문에 된장 맛으로 먹으면 끝났습니다. 고춧가루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안 넣고 그냥 구수한 맛으로 먹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마늘 약간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고춧가루를요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소금 약간 넣고요. 여기는 간장인데요. 국간장도 괜찮고 진간장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는 시판용 국간장입니다. 이는 자 설탕이 한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초인데요. 식성에 따라서 한 스푼 넣어도 되고요. 저는 두 스푼 넣습니다. 여기도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약간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무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통깨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칠해주시면은요. 아까 넣었던 고추가 무에 색이 배어요. 그래서 무가 조금 빨갛게 맛있게 무쳐집니다. 자, 이렇게 무시래기를 이용한 나물무침 두 가지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